말씀하시고. 총선 기획단이 지난 11월 초에 출범을 해서 나라와 당의 명운이 걸린 총선의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 총선 때보다도 절박하고 결연한 각오로 임해 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면서 큰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곡절도 겪게 되고 또 때로는 원망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만 바라보고 전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단식 투쟁에 돌입한 다음 날 총선 기획단이 현역 의원 50% 이상 교체 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 눈높이에 다가서려고 하는 우리 당의 뼈를 깎는 쇄신의 출발 신호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하고 나라가 필요로 하면 우리가 그 이상도 감내할 각오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선당 후사의 투철한 우리 당 구성원들은 모두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들을 잘 모으면 국민이 기대하는 공천 혁신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야를 위해서 소화를 내려놓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사정은 우리가 소화를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 나라가 결단나느냐 마느냐 결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이 이기냐 지느냐가 아니라 좌파 독재의 망국적 폭정을 우리가 멈춰 세우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2년 반 이 정권에 더 이상 운전대를 맡겼다가는 대한민국의 졸림마저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총체적인 국정 실패뿐만 아니라 숨겨놨던 독재의 마가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마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수처법,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힘과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총선에서도 좌파 독재를 심판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역사의 죄를 짓는 통탄할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반기업, 친노조 악법들을 비롯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무너뜨릴 온갖 악법들을 다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헌법도 손대고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주장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좌파 정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작당을 해서 야합을 해서 입법부까지 완전히 장악하면은 삼권 분립은 완전히 무너지고 좌파 독재 체제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 이후 초래될 결과는 상상하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바꾸고 내려놓을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역사의 큰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위험천만한 길로 들어선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출구, 그것은 총선 압승밖에 없습니다. 압승의 길은 혁신밖에 없습니다. 뼈아프지만 우리는 최근 3번의 큰 선거에서 연달아 3연패했습니다. 내년 21대 총선은 국민들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비움과 물러남, 이런 미덕을 보여줘야 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발굴해서 국민이 바라는 새 정치를 우리가 이제는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총선 기획단 여러분들의 책임이 막중한데 거기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선거 역사를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큰 성과를 만들어낸 사례들이 적질 않습니다. 뼈를 깎는 쇄신을 보여줬던 2000년 총선, 탄핵 역풍을 천막 당사와 쇄신으로 이겨낸 2004년 총선, 당명과 강령까지 다 바꿔서 치른 2012년 총선 등은 모두 우리가 배우고 참고해야 할 사례들이었습니다. 총선기획단에서 이런 사례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이번 총선을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공정한 공천으로 어려운 난관을 돌파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둘째, 이번에 공천관리위원장을 국민 추천으로 뽑기로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와의 친소관계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께서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셔오기 위한 노력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제 각 당이 총선 경쟁에 돌입하는데 우리 당이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가장 많이 받도록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당은 혁신의 알맹이는 훨씬 실하면서도 국민들께 잘 알리지 못해서 부각이 안 된 측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총선 기획단에서 앞으로 많은 결정들을 해 나갈 텐데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 치르는 총선의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모두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지만은 정작 스스로 변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일갈을 했습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이 생각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 초심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국민의 명령인 쇄신을 부여잡고 나라를 구하는 애국심과 뜨거운 동지애로 쇄신의 가시밭길을 함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총선기획단이 총선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시고 총선 압승의 감격스러운 그날을 향해서 함께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총선기획단이 11번째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10차례 회의를 거쳐서 거의 그 총선 준비를 위한 주요 의제들은 대부분 한 번씩 논의가 됐고 이제 그 논의 결과를 하나씩 정리를 해서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가는 그런 총선기획단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우리 공관위원장 공모를 위해서 전국에 국민들께 공모를 했는데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관위원장 후보들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언론에 발표할 생각입니다. 오늘 이제 11번째 총선기획단 회의에 대표님께서 직접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또 오늘 논의될 내용은 그동안에 우리 총선기획단이 10차례 회의를 하면서 해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발표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정리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매 회의 때마다 아마 정리되는 내용들을 하나씩 우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그런 회의가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옳은 소리!